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독해를 좀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시점에 아이가 저번에 숙제 관련해서 뭔가 잘못 건드려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 부분들이 안된게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랑 그거를 좀 둘러보느라고 앙키에 있었던 숙제 부분을 좀 많이 건드려 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이 숙제를 같이 하고 하면서 잠깐만 어디로 갔지? 오늘 추가한 부분이 뭐였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약간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부분이고 이걸 아이한테 먼저 주는 게 낫겠네요, 지금. 왜냐면은 쓸데없이 숙제를 두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냥 리뷰가 아니라 덱을 봐야죠. 이거 전부 다 덱을 from the class로 옮겨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지금 일단 먼저 공유를 해주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거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 지금 보내놨고요. 이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하면은 이상 없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들, 그거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더 분화돼서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 대명사와, 그러니까 의문사 문장을 했을 때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그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사 절에 이어지는 문장을 또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최근에 배웠던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사이의 관계와도 완벽히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The person who you like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who you like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who는 관계부사식으로 해석이 될때 누구라는 거를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아예 그냥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앞에 명사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모든 것들이 서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아까 표현을 아이에게 설명해서 표현해 준게 있는데 정확히 이런 부분인데 잠시만요. 이 부분이구나. 여기다. 여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아이가 새로이 배우는 지식들이 점 하나하나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지금 뇌 어딘가에 점이 점점 찍히겠죠.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가 또한 지금 그 자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 어딘가에서 배운 초록색 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가르쳐준 지식이 관계부사라는 빨간색이었다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의문사라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라는 지식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지금 자기가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고, 전에 배웠던 것이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거였다는 것들, 이런 인과들이 다 생겨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할수록 점점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가졌던 학습 결손이 정말 너무 커서, 이렇게 찍혀있던 점들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얘가 얘랑 똑같고 제가 쟤랑 똑같고 얘는 여기서 좀만 변하면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다 파악시켜줄 만한 시간이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까 수업 계획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면서 제가 만들었던 숙제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딨어? 이거거든요. 나는 돈을 만들기 위해 그 차를 팔았다라는 문장인데 이 직전의 문장은 뭐였냐면은 I sold a car for money라고 해서 난 돈을 위해 그 차를 팔았다라고 해서 전명구로 그냥 전치사 명사로 그냥 끝나는 문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to에다가 mak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I가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는지 정확히 I sold a car for make money라고 돼 있는데 for make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I는 전치사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한 문장에 동사가 두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온다는 것이세 가지 지식이 없단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점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그걸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이에게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그 용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럼 아이는 여기서 질문을 하죠. 그럼 선생님, 이거 셋다 똑같이 생겼으면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가르쳐 주는 게,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쓰면은 그냥 맞는 거고, 지금 내가 해석, 너가 해석을 했듯이 그냥 읽으면 해석되는 부분이다. 어렵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데, 시험을 위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투부정사가 왜 투부정사인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뭐, 설명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투가 붙어서 투이고, 부정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에서 부정사이다. 왜냐면 이게 명사로 쓰일지, 형용사로 쓰일지, 부사로 쓰일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에 투가 붙어서, 에이, 그러면 우린 투부정사라고 부르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맥락을 갖고 어떠한 지식이 머릿속에 형성되지 않고서는 암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찍은 것들을 찾아내고 안 찍힌 점들을 찾아내고 그것들 관련 있는 것들끼리 이어주고 그런 것들을 모두 숙제로 편성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진짜 학습 결손이 너무 컸어요. 솔직히 진짜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커가지고 저도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회차가 진행될수록 많이 놀랬거든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 업무를 3시간인가를 보고 와가지고는 오늘 좀 정신이 없고 목소리도 다 맛이 갔어요 지금. 아, 2시간 한 15분 30분 그 정도 봤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